자, 이처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대구에서도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허용되지만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점과 학교,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구는 일주일 넘게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로가 불분명한 전파까지 겹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6으로 높아지자 대구시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허용되고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 행사, 집회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놀이연습장의 운영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에도 배달 포장은 가능합니다. 결혼과 장례식장은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내 스포츠 수용 인원은 30%, 실외는 50%로 축소됩니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30%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심야 야외 음주 금지 여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음주 금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단계까지 대구가 가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주기는 주 2회에서 주 1회 간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